네, 전태일 열사 동상입니다. 저보다 몇년 전에 이 평화시장에서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습니다. 저는 그 이후에 1970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, 저는 1970 4년, 75년에 저는 이 평화시장에서 시다로 중학교 교복 단추다는 일부터 제가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이 평화시장. 참 남다른 감회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. 제 아들 이름도, 큰아들 이름도 공교롭게도 평화입니다.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어준 이름인데, 이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에서 참 노동자의 그 애환, 아픔 가슴에 안고 1970년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. 그 후에 몇년 후에 제가 이 평화시장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곳에 취직해서 다니게 되었던, 그래서 전태일 열사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첫 직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10대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는 초등학교 5학년이 세상에 일을 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참 말이 안 되죠. 그런 세월을 우리 민족은 겪어왔고, 우리 전태일 열사 그 가운데 정말 희생자가 되었고, 정말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공장 다닌 사람, 뭐 공원이라 그러게 되어 있고, 그 재봉사가 아니고 재봉일 도와주는, 저는 시다였는데, 그런 사람들, 기술 없는 사람 체험을 하는 일이 시다였죠. 참 저도 친구들은 중학교 이제 교복을 입은 나이에, 저는 그 전에도 제 선배들 교복 단추를 달았던 그런, 정말 이제는 추억이 되었는데, 그런 추억에 있는 평화시장입니다. 그런데 조금 전에 한 30대 후반 정도 되겠지요. 4~5살 된 아이 둘을 데려다면서 그 친구는 아들에게 이 전태일 열사 이 동상을 한번 발로 차보라고 그러는데, 너무 가슴이 아팠고, 이 시대에 참 젊은이들이 그 당시의 상황과 그런 우리 전태일 열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부족하구나, 참 가슴 아픈 시간이 되었습니다. 네, 자꾸 눈물이 나오네요.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신천대학교 TV 김기현입니다.